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신라방송이 마음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경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는데요.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 실천에 경주시 의회도 동참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경주시 천북면 아동복지시설 대자원. LG 헬로비전 신라방송 직원들이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미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 목록을 받아 양말과 화장품, 비타민, 유산균 등 5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했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 100개를 만들어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규모 자체가 일단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생필품 위주로 애들한테 실용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LG 헬로비전의 대표적인 지역 상생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네, 저희 LG 헬로비전 신라방송은 지역 내 유일한 방송국으로서 지역 사회에 좀 더 공헌하고자 매년 이렇게 ESG 사회 봉사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돼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이제 잘 선물이 잘 전달돼서 따뜻한 이제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시 의회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나눔 꾸러미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언론인 신라방송이 명절을 맞이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경주시 의회와 함께 훈훈한 정이 있고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명절을 위해서 추석을 앞두고 민관이 협력해 소외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 나눔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신병균입니다.